나츠 앞쪽으로 전진 패스. 자, 이수빈이 돌아섰고 이민아가 다시 한번 내줍니다. 좁은 공간. 자, 넓은 공간으로 빠져나왔고 이소희가 찍어줍니다. 박스 안쪽 들어갔어요. 선취골 뽑아냅니다. 홈이랍니다. 아, 지금은 이 킥이 흘러가는 그대로였거든요. 네. 지금은 윤영글 선수가 완벽하게 속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소희 선수가 정말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렸고 이 후미나 선수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윤영글 선수가 또 속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이 앞선에서의 이루어지는 이런 모션 하나로 정말 이렇게 끝까지 이 공을 취급하려고 하는 이 동작 자체가 골키퍼에게는 뭔가 반응을 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으로 가져가고, 이 득점을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것이 수원전에서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간 게 하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네, 지금 이 킥 좋았고요. 발끝으로 지금 살짝 건드린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무엇보다 이소희 선수의 크로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쪽으로 넓은 공간으로 빠져나왔고 자, 침투하는 후미나 선수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연결을 해줬던 이 공 득점으로 연결이 되면서 선취 득점을 가져가는 화천 케이스포입니다. 네, 정말 이 후미나 선수 그 창녕과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기 전 같이 경주한 수원의 수비 라인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아스나 앞쪽으로 굴려줍니다. 원터치 돌려줬고 네, 과연, 연결이 됐습니다. 과연? 파고듭니다. 그대로 슈팅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네, 여민지 들어왔습니다. 뽑아냈습니다. 여민지. 아, 여민지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드디어 그 득점을 올리면서 올 시즌 첫 득점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아, 두 경기 연속 득점을 올리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스 안쪽에서 파고들면서 슈팅을 한 차례 가져갔었던 김혜지 선수였는데 이 공이 여민지 선수에게 흘렀고 여민지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두 경기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계속된 이런 플레이들, 이런 좋은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민지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여기서 이 김혜지 선수의 슈팅 너무 좋았고, 정말 이 황보람 선수가 클리어하지 못한 상황에서 네, 지금 보시면 슈팅 마찬가지였고요. 네. 이 여민지 선수가 딱 컨트롤한 이후에 빈 공간을 정확하게 노리는 그런 좋은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곧바로 또 송주희 감독은 이 서지현 선수를 또 투입을 시켰고요. 자, 정말 기뻐하고 있는 윤영글 골키퍼와 그리고 정영아 선수였습니다. 네, 정말 선수들이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 아, 정말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또 한 번 득점이 나왔나요? 자, 나이 선수가 득점을 또 기록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지금 리플레이가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또 한 번에 득점이 나온 경주한 수원입니다. 아, 이렇게 흐름이 가는 거예요. 사실 이 흐름 싸움이고 분위기 싸움인데 동점골을 만들어내자마자 이렇게 자, 또 과감한 돌파 그리고 또 슈팅. 자, 멀거리에서 아, 네. 자, 나이 선수가 몇 차례 슈팅을 가져갔는데 본인이 계속해서 슈팅을 차다가 직접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네스 선수가 약간 리턴 아닌 리턴처럼 이렇게 또 가게 됐는데 그것을 또 뛰어갑니다. 앞쪽에는 나츠가 있고 오늘 득점을 기록한 나이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줍니다. 돌아서는 과정 자, 네, 계속 공격이 과연, 진행됩니다. 과연? 슈팅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왔습니다. 여민지가 멀티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스코어 3-1. 네, 지금은 아, 일단 패스 좋았고요. 이 슈팅을 나가려는 동작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람 골키퍼가 미리 다이빙을 떠버린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 여민지 선수의 적절한 위치 선정이 결국에는 멀티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민지 선수가 위치를 상당히 잘 잡고 있었고 또 한 번의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양팀의 격차는 두 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화천 케이스포의 강재승 감독은 남궁예지 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남궁예지 선수도 이 중원에서 이 보여주는 그 스피드와 그 파고드는 움직임에서 이런 것들 배우거든요.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장면에서도 결국에는 이 세컨 볼
공이 흘러가면서 득점 기회가 만들어졌는데 이 경주한 수원의 오늘 득점 모두가 박스 안쪽에서의 그 우당탕탕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벌어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상황 이 나이 선수에게 공간을 주면 이런 패스들은 계속 나가거든요. 네. 한 사람은 조금 더 전방으로 나가줘서 패스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공간을 없애주는 그런 동작이 있었다면 이 패스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참 그것이 또 아쉬움으로 네, 남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서지현 선수의 이 슈팅 장면 때문에